내 맘대로 할 거야. 오케이, 갑니다. 다음 대화에 빙판에 알맞은 것을 골라주면 달랍니다. 오케이. 그러면 뭐라고 뭐라 물었습니다. 뭐라 뭐라 물었더니 읽어볼까요? B의 대답을. It's $10. 그렇죠. It's $10. 뭔가 뭐라고 물었더니 $10라고 했어. 그럼 당연히 뭐라고 물었는데 했어? How much is it? 그렇죠. How much 뒤에 또 쓸 수 있는 말은 How much money is it? Money 셀 수 없으니까 양을 얘기하는 many 말고 much로 써. 얼마나 많은 돈입니까? How much is it? How much money is it? It's $10. 4달러, 10달러. 미안합니다. 그 다음에 A가 뭐라고 물었습니다. A가 뭐라고 물어요? It is worth it. You like better baseball or basketball? 자, 여기에 위치로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와 같이 의문사가 덩어리 이루고 있는 거 조심하라 그랬고요. 어쨌든 위치는 위치를 사용되는 것의 문법적 명칭은 무슨 의문문입니까? 선택. 그렇죠. 선택 의문문이기 때문에 반드시 뒤에 어떤 형태가 나와야 된다. A or B가 꼭 나와줘야 됩니다. Which sport? 어느 스포츠를 do you like better? 너는 더 좋아하니? 야구니 아니면 농구니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럼 여기에 대한 대답은 뭐가 나와있다? I like basketball better. 그렇죠. I like basketball better. 그래서 어느 스포츠 더 좋아하는지 묻고 그 다음에 선택지는 두 개인데 baseball or basketball 중에 뭐가 좋냐고 물었으니까 I like basketball better. 오케이. 뭐 yes, baseball is. 이런 대답은 이상하고요. Sure, I like them. 뭔 뜻이에요? 물론 나는 그것들을 좋아해. 둘 다 좋아한다는 얘기니까 안 되고 어느 스포츠 좋아하냐고 물었는데 물론 난 둘 다 좋아하지. 이상하고요. 그 다음에 Because they are so exciting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까? 이건 Why? 그렇죠. Why do you like them에 대한 대답이죠. Why do you like them? Why do you like them은 좋아하는 머뭇기 이유 묻는 거고 Because they are so exciting. 그것들이 매우 신이 나기 때문에 Why do you like baseball and basketball? 야구랑 농구 왜 좋아하니? Because baseball and basketball are so exciting. 이런 대답이 가능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을까? 맞아요. Is baseball your favorite sport? 그렇죠. Your favorite sport?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Is baseball your favorite sport? No, it is not my favorite sport. 그건 내가 좋아하는 스포츠가 아니야. 이런 식의 대답이 가능합니다. Is it your favorite sport? 그거 네가 제일 좋아하는 거니? No, it is not my favorite. 내가 좋아하는 거 아닌데. 그래서 선택 의문문이니까 Which do you like better? Which sport do you like better? Baseball, basketball. I like basketball better. 두려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밑줄친 부분의 쓰임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이런 문제가 이제 디덕션 능력이 필요한 거죠. 유추하고 추리할 수 있는 추리 능력을 묻는 거죠. 가만 일단 밑줄친 것들 쭉 보니까 뭐랑 뭐에 밑줄쳐왔어? What이랑 which에 달렸죠. 첫 번째 질문, 첫 번째 문제 읽어볼까요? What size are you in?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너는 무슨 사이즈 속에 들어가니? 이런 뜻이니까 너는 무슨 사이즈를 착용하냐? 이 뜻인 거죠. What size are you in? 누가? 오케이. 뭐 누가 18이면 욕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또 28 뭐였죠. What size are 내 허리는 28이다. 28. What size are you in? 28.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읽어볼까요? 예. 시작. Which car is your sister? 그렇죠. 그러니까 거리 지금 저 두 명이 이제 지나가는 모양이죠. 거리 두 명이 지나가는데 Which car is your sister? 어느 쪽이 네 여자 형제냐 묻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질문 읽어볼까요? 시작. Which color do you like? 어느 색깔을 더 좋아하니? 여기는 물론 지금 2번, 3번 좀 잘못됐는데요. 선택지가. 좀 잘못됐네. 여기는 뒤에 뭐가 있어야 되겠다. 뭐와 같은 형태. A or B. 그렇죠. A or B 같은 형태가 있어야 됩니다. 뭐, which girl is your sister? 뭐, that girl over there or the girl in the room. 이런 식으로. Which color do you like? Blue or black? 이런 식으로. 뭔가 한정을 시켜줘야 됩니다. 왜? 얘들 둘이는 선택의 질문이기 때문에. 다음 네 번째 질문입니다. 네 번째 질문 읽어볼까요? What do you do for a living? What do you do for a living? 무슨 뜻이에요? 너는 살기 위해
그렇죠. 너는 살기 위해 뭘 하니? 다시 말해, 뭐 묻기야, 이거? 직업. 그렇죠. 직업 묻는 거고. 같은 뜻의 말은 What do you do? What are you? 이런 거 있죠. What are you? 너 뭐한 놈이야, 이 말이죠. 그러니까 What do you do for a living? 너는 살기 위해 뭘 하냐? 라는 말은 What are you? Who are you?는 너의 정체가 뭔지 묻는 거고요. What are you? 는 너의 직업이 뭔지. 여기 who는 정체 묻기, what은 직업 묻기. 오케이, 어쨌든 그렇고요. 그 다음에 5번 질문 읽어볼까요? 자, What time does the bus leave? 그렇죠. What time does the bus leave?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질문의 뜻은 언제 버스가 몇 시에 버스가 떠납니까? leave가 떠나다니까. 동사로서 떠나다니까. 여기 does 일반 동사의 의문이니까 does가 앞으로 나왔고, the bus is니까 do 말고 does 나왔죠. What time does it leave? 버스 몇 시에 떠납니까? 그럼 답이 이렇게 쭉 봤는데요. 몇 번일 것 같아요? 4. 4번. 그렇죠. 왜요? 1, 2, 3, 4. 1, 2, 4. 그렇죠. 지금 이렇게 덩어리 적고 있고, 덩어리. 어떤 크기, 어느 소녀, 어느 색깔, 몇 시. 그러니까 지금 그걸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여기에 있는 형광펜 칠한 애들의 앞에 있는 얘를 보고 문법적으로 뭐라고 부른다? 의문 형용사. 그렇죠. 의문 형용사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덩어리를 이루고 있다. 또는 의문 형용사다 그 말이죠. 하지만 4번만 뭐예요? 예문 대명사. 그렇죠. 예만 의문 대명사죠. 동의는 이런 문법적인 용어들을 잘 익히고 있는 장점이 있네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뭐 그것도 좋은 겁니다. 학생이 싫어하죠. 싫어한다기 보다는 보통 일반적인 학생들이 잘 못 알아듣기 때문에 내가 안 쓸 뿐이지. 뭐 그건 당연히 중3쯤 되면은 이제 의문 대명사가 뭐고, 의문 부사가 뭐고, 이런 것들, 뭐, 명사절이 뭐고, 관계 대명사가 뭐고, 동명사가 뭐고, 현재 분사가 뭐고, 이런 얘기들 아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학교 선생님들이 그런 식으로 다 설명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덩어리를 이루고 있다라는 얘기나, 이게 의문 형용사라서 형용사 뒤에 뭐가 필요해? size, girl, color, time. size, girl, color, time. size는 크기, girl은 소녀, color은 색깔, time은 시간. 이 네 녀석의 공통점은 전부 다 무슨 시다? 명사. 그렇죠. 전부 다 이름씨 명사란 말이죠. 그러니까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줄 수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의문 형용사들이에요. 3번 문제의 의도가 뭔지 알겠습니까? 네. 네. 4번 문제로 갑니다. 공통 4, 5, 6 똑같습니다. 4번부터 5, 6번까지 공통으로. Where do you live? In the hospital? 그럼 여기는 뻔하게 뭐가 들어가면 되겠다? Where? 그렇죠. 첫 번째 질문은 뭐고? Where do you live? 에 대한 대답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Where do you live? 두 번째 질문은 뭐? Where is the hospital? 그래서 Where 여러분들한테 Where do you live?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할래요? I live in 구미. 난 구미 살아요. 구미 촌놈이에요. 그래서 in 구미란 대답도 듣고 싶어. 구미는 명사인데 in 구미 명사에 전치사 붙이면 형용사 또는 뭐가 될 수 있다? 부사. 부사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Where, how, why. 이 경우엔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Where do you live? 되는 거고. I live in 구미. 그다음에 where is the hospital은 병원 위치 묻는 거고. 그래서 뭐 여기 뭐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그것은 뭐 은행 길 건너편에 있다 해볼까요? 그것은 있습니다. It is. 은행 거, 길 건너편에 across the bank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Across from 무슨 뜻이에요? 건너 건너편에 뭐뭐 앞에는 뭐예요? In front of 뒤에는 behind 옆에는 뭐 두 가지 정도 쓸 수 있죠. 뭐뭐 옆에 next to나 by나 또는 beside 이런 것들은 뭐뭐의 옆에 이런 식으로 위치 묻는 말들 Where is the hospital? It is across from the bank. It is next to the bank. It is beside the bank. 뭐뭐 옆에 있다. In front of the bank. 은행 앞에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또는 뭐 Go straight one block and turn left at the corner. It is on your left. 뭐 이런 것도 있죠. 한 블록 직진하신 다음에 좌회전 하시면 왼쪽편에 있어요. 다음 다섯 번째 뭐 is the weather 너무 뻔하네요. 그래서 뭐 is the weather today 그 다음에 뭐 long is the bridge니까 여기 들어갈 만한 전부 뭐겠다? How 그렇죠.
How is the weather today? 그 다음에 뭐? How long is the bridge? 됐습니까? 자, 그럼 오늘 같은 날씨는 뭐 이렇게 뭐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 순간 뭐라고 첫 번째 질문 뭐라고 물었다면 How is the weather today? 라고 물었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다? 싫어요. It's hot and cloudy. So it's very humid. 이렇게 하면 되죠. 그게 뭐예요? 뭘 것 같아요? 불쾌하. Annoying. 또 습한. Uncomfortable. 그렇죠. 습한. 됐습니까? It's hot and cloudy. 덥고 그 다음에 구름 꼈어요. 그래서 매우 습합니다. 불쾌지수가 높은 날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how에 대한 대답이 뭐예요? how에 대한 대답이 hot and cloudy, humid. 그렇죠. humid. hot 어떤, cloudy 어떤, cream. 그렇죠. 구름 낀. humid 어떤, 스파. 이 세 녀석의 공통점. 그렇죠. 그러니까 이 how를 보고 뭐라 그래? 의문 형용사라고 하죠. 그러니까 how가 두 가지로 쓰일 수 있다 했죠. 상태를 물어보는 말로 말 질문에 대해서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로 대답하면 이 how는 의문 형용사였다. 그러니까 어떤 상태니 핫한 상태고 클라우디한 상태이며 힘이 형용사들이 됩니다. 근데 how long is the bridge? 일단 뜻은 뭐예요? How long is the bridge? 그 다리가 얼마나 길이? 오늘 내가 안 재봐서 모르겠지만 엄청 길다 그러면 it is very long 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번엔 how에 대한 대답이 뭐예요? very. very의 뜻은 매우고 무슨 시예요? 그렇죠. 부사죠. 그러니까 이 how를 보고는 뭐라고 한다? 의문부사. 의문부사라고 얘기한다. 똑같은 how가 이와 같이 형용사로 쓰일 때도 있고 부사로 쓰일 때도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6번. What kind of music do you like? Do you want to eat for dinner?니까 당연히 여기 들어갈 만한 뭐? 그렇죠. What kind of music? 자, 이거 의문사가 아주 긴 덩어리를 만들고 있죠. What kind of music? What kind of music이 무슨 뜻이에요? 어떤 종류의 음악? 그렇죠. 어떤 종류의 음악을 너는 좋아하니? 그 다음에 What do you want to eat? 하면 뭐 먹고 싶니? 이거 뭐 먹기를 원하니까 What do you want to eat for dinner? 저녁 식사로서 뭐 먹고 싶니? 됐습니까? 자, 근데 이 What하고 이 What하고 같은지 한번 따져볼까요? 그렇죠. Kind의 뜻이 뭐예요? 종류. 그러면 이 What은 의문 형용사야? 의문 부사야? 의문 형용사. 아, 형용사인 거죠. 어떤 종류를 만들고서 어떤 종류의 음악? What kind of music? 그러니까 이 What kind of music이라는 의문사가 뭘 이루고 있다? 덩어리. 그렇죠. 덩어리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What의 의문사이기 때문에. What kind of music do you like? 하지만 얘는 끝내기 하면 What do you want to eat for dinner? 그러니까 얘는 의문 형용사가 아니고다 의문 대 형용사이다. 그러니까 얘는 의문 대명사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생선 먹고 싶다. 그러면 I want to eat. What에 대한 대답 뭐? I want to eat. Fish. 고기 먹고 싶다. I want to eat meat. Fish, meat. 뭐 fish라든지 meat. 전부 품사가 뭡니까? 명사죠. 그렇습니까? 하지만 어떤 종류의 음악을 넌 좋아하니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rock 음악을 좋아하면 I like rock music. 어떤 music? Rock music. Hip-hop music. Ballad music. Pop music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What kind of 대한 대답이 이와 같이 music을 꾸며주는 형용사니까 What kind of 할 때 와서 의문 형용사. 됐습니까? 7번 빈칸에 알맞은 말. Who brought the computer here? 그랬더니 이거 brought인 거 알죠? 이 brought 원형 뭐예요? Bring이죠. By라 이러지 마세요. By brought brought죠. 네. 뭐 brought the computer here? James did. James did의 뜻은 James가 했다. James 지시다 이 뜻이죠. James가 그랬다. 그러면 A가 완성됐을 때 우리말 뜻을 먼저 생각해 볼까요? 이거 완성됐을 때 무슨 뜻인 거예요? 누가 컴퓨터 여기 가져왔냐? 이 말이죠. 누가 컴퓨터 여기 가져왔어? 이 말이니까 여기 들어갈 만한 당연히 뭐? 그렇죠. Who 대신에 whom 됩니까? 아니요. 왜 안 됩니까? 좋아.
그렇죠. 뭐가 모인 의문문이기 때문에 의문사인 의문문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did는 뭐 대신 왔어요? James did한테 did는 James brought the computer here. Who brought the computer here? James brought the computer here. 묻는 말과 대답의 어순이 바뀌지 않았어요. 않았죠. 전부 다 의문사가 주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원래 의문문 만들 때 brought에서 뭐가 튀어나오는 게 정상인데 did가 튀어나오는 정상인데 여기 did가 튀어나오지 않죠. 의문사가 주어일 때는 어순이 바뀌지 않죠. Who brought the computer here? James did. James가 했어. 오케이. 그래서 뭐? 없어요. 오케이. 문제 의도가 어려웠나요? 불렀었다고 문제. 고쳐서 맞았어? 왜 틀린 것 같아? 얘는 이걸 처음에 눌렀고 나중에 그래서 무슨 종류의 음악이보다 와카는 뮤직. 그거 통째로 외워보세요. 무슨 종류의 스포츠하고 뭘까? 와카는 스포츠. 얘는 왜요? 고쳐서 받았어? Why brought는 왜가 가져가니? 왜가 가져가니? 왜가 가져가? 누가 가져가니? 됐습니까? 자, 계속해서 8번.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사가 어색한 것을 불러라. 그러면 뭐 있는데요. 첫 번째 읽어볼까요? What is your job? I'm a teacher. 할 수 있겠죠? 네. 어, 그렇습니까?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않죠. 같은 표현이 뭐였더라고요? What are you?랑 또 What do you do for a living? 전부 다 What do you do for a living? 너 뭐하냐? What are you? 너 뭐한 놈이냐? What is your job? 네 직업 뭐냐? 전부 다 물어보기 직업 묻는 거죠. 그 다음에 when are you from? 뭔 뜻입니까? 나는 언제 언제로부터 왔니? 그렇죠. 이거는 뭐 발명되고 나서 쓴 말이야? 타임머신. 타임머신 발명되고 나서 쓴 말이죠. 그러니까 너는 언제서 왔니? 아, 나 1820년에서 왔는데? 너는? 나는 2036년에서 왔는데? 야, 만들 좀 반가워. When are you from? 아, 재밌겠다. When are you from? 이런 말 쓸 수 있는 사람. 됐습니까? 그래서 when are you from이 아니고 당연히 뭐라야 돼? Where are you from? 출신 묻기죠. Where are you from? 그다음에 how are you doing? Hey, 초희, how are you doing today? 뭐라고? Go to the hospital. Go to the hospital 하고 싶어? 왜? 그래서 how are you doing? 뭐 묻기? How are you doing? 뭐 묻기? 그렇죠. 상태 묻기죠. 안부 묻기죠. How are you doing? 의 뜻이 뭐예요, 이거? 어떻게 지내는 중이니죠, 이거? 어떻게 지내는 중이니? How are you doing? 어떻게 지내고 있는 중이니? How are you? 하고 똑같죠. How are you? How are you doing? How's everything? 여러분들, how do you do는 뭐 뜻인지 알아요? How do you do? 나는 뭐냐? 이거 대학교 입학 시험에 나왔어요. 너는 뭐냐? 전라북도 쓰지. 너는 뭐냐? How do you는 처음 뵙겠습니다. 이거 원래 중학교 문제예요, 이거. 어머나. 뭐? 근데 선생님 대학 갈 때 2015 교육 개편 과정 짜잔. 이 시험 문제 나왔어. 시험 문제 어떻게 하냐? How are you랑 바꿔 쓸 수 없는 거 보세요. How's everything? How do you do? 이렇게 나왔어. 말하면 틀리면 기억이 안 나. 짜잔. 자, How are you doing? 에 대해서 I'm fine. 이렇게 대답할 수 있죠? 네. How do you do? 는
처음 뵙겠습니다. 그러니까 nice to meet you 이런 대답이 어울리겠죠. 네, 그 다음에 where is the subway station? The subway station 무슨 뜻이고? 지하철역. 지하철역이고 안만 길어봤자 이시고 where is it? 이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뭐 묻기? 위치. 위치 묻기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하철역 어디 있습니까? Where is the subway station? 그러니까 그 다음에 who is your history teacher?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있죠. 누군지 묻는 거죠. 니네 역사쌤 누구냐? 라고 묻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타임머신 발명 이후에 쓸 수 있는 건 어색하죠. 네, 그 다음, 계속해서 어법상, 어색함, 이런 거 하다 보면, 이제, 어떤 애들이 생기냐면, 여기 맞는 거 막 동그라미 치고 막 넘어갑니다. 그렇죠. 그런 애들, 꿈이 들으니까. 계속해서 틀린 거 오르는 겁니다. 8번은. 자, 그럼, how old is the library? 라고 말할 수 있죠. 무슨 뜻이길래? 도서관이 얼마나 되었냐. 그렇죠. 도서관 만든 지 몇 년 됐냐 물어보는 것도 이거. 그렇죠. 이거 몇 년 된 도서관이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지어진 지 몇 년 됐는지 물어볼 때 도서관 지어진 지 몇 년 됐어요?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할 수 있다? How old is the library? 그렇습니까? 그럼 지어진 지 15년째면 It is 15 years old 라고 대답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How long does it take? 됩니까? 뭐 누리길래? 자, 이 뭔지 그 다음에 take에 대해서 내가 얘기해줬습니다. 분명히 이거 기억이 안 나죠. 그렇죠. take가 보통은 이런 뜻인데 얘들아 이런 뜻도 있다. 이거 대박이네. 오케이. 그래서 how long does it take 할 때 it을 보고 뭐라 그랬었냐면 비인칭 주어. 비인칭 주어란 설명이 무슨 뜻인데? 의미 없는 말. 그렇죠. 아무 뜻이 없기 때문에 해석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러한 it은 또 예를 들어서 또 어떤 경우가 있어? 날씨 얘기할 때. It's hot, it's sunny 라고 했을 때 그것은 덥다 라고 하지 않죠. 비인칭 주어 뭐가 없는 경우, 뜻이 없는 경우, 의미가 없는 경우. 그래서 how long does it take가 무슨 뜻이었냐면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라는 뜻이라 했어. How long does it take? 얼마나 걸려요? take가 그러니까 무슨 뜻도 있지만 봤다, 챙기다, 가져가다 라는 뜻도 있지만 뭐요? 무슨 뜻도 있다? 시간이 걸리다. 그래서 뭐 how long does it take?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발소가 왔고 미장원가 왔고 파마하러 갔어. 파마하러 왔고 파마하고 싶은데요. 어, 예 알겠어요. 얼마예요? 뭐 3만원입니다. 어, 나 좀 이따 약속 있는데 3시까지 가야 되면 뭐라고 묻겠어 그 다음에 How long does it take? 얼마나 걸립니까? 시간이 얼마나 걸릴 때 걸리는지 물어볼 때 뭐라고 묻는다? How long does it take? 오케이, 그래서 이러한 질문 얼마나 존재할 수 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How many is the shirt? 됩니까? 당연히 안 되죠. 어떻게 고쳐줘야 돼? 그렇죠. How much is the shirt?고 뭐 묻기야?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How much is it? 뭐 아, 몰라? 가격이요. How much money 뒤에 How much 뒤에 내가 나한테 말해버렸네. How much money? 뭐 묶기야 이거? 가격 묶기지. How many는 무슨 How many야? 만약에 너는 셔츠를 몇 개나 가지고 있니라고 묻고 싶었다면 얼마나 많은 셔츠를 How many shirts? S부터 해줄 때는 너는 가지고 있니? Do you have? 이런 건 되겠죠. 근데 이건 금액 묻는 거니까 How much is it이죠. How much is it? The shirt. 한번 길어봤자 예, 얼마예요. How much is it? 3번이 틀렸을 것 같고 나머지 맞는지 보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How often do you exercise? 됩니까? 네. 무슨 뜻이길래? 얼마나 자주 운동하니? 뭐 묻기? 빈도 묻는 거죠. 빈도. 그렇습니까? 그러면 뭐 얼마나 자주 운동하니 했을 때 뭐 3일에 한 번씩 한다. 3 times. 하루에 세 번씩. 3일에 한 번씩이 every 3 days였죠. Once 3 days. 빈도 표현하니까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했어.
이런 식으로 3일에 한 번씩 인 경우에 뭐 every 3 days. 그 다음에 일주일에 세 번씩 이거는 그렇죠. three times a week. How often do you exercise? Never. 빈도 부서 네버도 가능하죠? 모르겠어요. 모르겠다는데. 그러니까 once a year? No. 일주일에 한 번은 해. 일주일에 한 번은 해. 남자애들 팔이 뭐. 니들 세, 두 2대 2로 싸움 이기겠다. 한 발로 차면 그냥 캣 끊어버리겠는데. 끌레 있는 집안도 있어. 니들 끌레 없냐? 오케이. 얼마나 자주 운동하는지 묻고 싶을 때 How often do you exercise? I exercise every 3 days. 또는 뭐 I exercise 3 times a week. 또는 뭐 절대 나 같은 사람은 I never exercise. 그래서 오케이. 그 다음에 sugar 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How much sugar do you need? 설탕이 얼마나 필요한지 얼마나 많은 양이 많은 개수야 많은 양이야 많은 양 그러니까 슈가 셀 수 없으니까 셀 수 없는 거죠. 그래 멋졌어. How much sugar do you need?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열 스푼 필요합니다. I need 10 spoon. I need 10 spoons of sugar.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몇 스푼 할 때 뭐뭐뭐 스푼풀스 오브야. 됐습니까? 스푼 숟가락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셀 수 있어 없어? 셀 수 있어요. 이거 설탕 셀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렇죠. 이거 단위 명사를 써서 이렇게 셀 수 없는 명사의 단위로 양을 표현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How much sugar do you need? I need 10 spoonfuls of sugar. 라고 백종원이 얘기하겠죠. 그쵸? 뭐라 그래? Oh, that's too sweet. 너무 달아요. 그랬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어색한 거. How old is the library? How long does it take? 여러분들, how long does it take? 2학기 때 뭐,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물어볼 때 많이 쓸 거니까 꼭 알아두시고요. 그만 묻는 거 how much is it 알 거고요. 그 빈도 묻기 1학기 때 한 겁니다. How often? Do you exercise? I usually exercise. I sometimes exercise. 이렇게 빈도로 대답할 수 있겠고 뭐 두에 every 3 days나 three times a week 같이 빈도를 표현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좀 길어져서 이런 덩어리가 How much sugar? 얼마나 많은 설탕을 do you need? 너무 필요하니 양을 묻기 뭐 예를 들면 책 몇 권이 필요하니 이런 거 가능할 수 있겠죠? 연필 몇 자루 필요하니 이런 거. 연필 몇 자루 필요하니라고 묻고 싶으면 How many pencils do you need? 펜슬은 셀 수 있으니까 How many pencils do you need?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what이 들어와서 what을 놓고 말이 되면 뭐 하면 되겠죠. 그럼 what time is it? 이라고 표현이 있나요? 네. 오케이. 그럼 what time is it? 뭐 묻기? 시간 묶기. 뭐, it's 5:31 라고 대답하면 되겠죠. 5시 31분이야. What time is it? It's 5:31. 그 다음에 What grade are you in? 됩니까? 네. 무슨 뜻이길래? 너는 몇 학년이니? 그렇죠. 너는 몇 학년에 있니? 그러니까 몇 학년이니? What grade are you in? I'm in the second grade of middle school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난 중학교 2학년이야. Second grade. 그 다음에 what are you going now? 됩니까? 아니요. 그러면 what are you going now? 보다는 뭐가 어울려요? Yeah. 그렇죠. Where are you going now? 어디 가고 있냐? 가능했죠. Where are you going now? 그 다음에 what is your favorite subject? 됩니까? 네. Hey, 다빈, what is your favorite subject? My favorite subject is English. 아유, 너무 맞습니까? 오케이, 좋아하는 과목 묶기죠. 그 다음에
what many boxes did you buy? 됩니까? No. 그럼 뭐가 됩니까? How? How many? 그렇죠. 아까 전에 how much sugar처럼 how many boxes did you buy? 그렇죠. 뭐 묶기? 개수 묶기도 개수 묶기. 오케이. 그래서 들어갈 수 없는 게 결국 몇 개죠? 두 개. 그 다음에 대화의 빈칸에 알맞은 말을 수정하였어라. More were you late for school because I got out late. 그러니까 A에 들어갈 만한 첫 번째 말에 빈칸에 들어갈 만한 당연히 뭐? Why? 그렇죠. Why were you late for school? 그래서 Why were you late for school? 뜻은 왜 나가서 학교에 지각했니? 그렇죠. 왜 지각했니? 무슨 시즌의 논문? 과거 시즌의 논문.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 왜 늦었냐? 왜 지각했냐? Why were you late for school? 했더니 그렇죠. 지각한 이유 과거 시제로 대답하고 있죠. 그래서 왜 지각했대요? Because I got up late. 그렇죠. Got은 뭐에 무슨 형?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에 늦게 일어났기 때문에 과거에 지각했다라는 얘기 하는 거죠. Why were you late for school? Because I got up late. 네. 그 다음에 또 A가 또 묻습니다. 그래서 뭐 did you get up? 했더니 at 8 o'clock. 그러면 여기 들어갈 말은 뭐? When did you get up? 그렇죠. When did you get up? 언제 일어났니? 또 구체적으로 when 대신에 구체적으로 몇 시에 일어났는지 궁금하다면 when 대신에 What time did you get up? 또 가능하죠. What time did you get up? When did you get up? 언제 일어났니? 몇 시에 일어났니? At 8 o'clock. 8시에 일어났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외워야 할 수고 보이죠? 어디 어디에 지각하다? Be late for. 됐습니까? 중학교 1학년이면 꼭 알고 있어야 할 서술형 문제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할 Be proud of, be interested in, be late for. 됐습니까? 오케이. 점점 오징어로 변하고 있는 친구가 있죠. 물 밖에 나온 오징어. 그래서 오징어 물 밖에 나오면 어때요? 몰라요. 그쵸? 딱 서갖고 막 걸어다니는데. 그쵸? 다리가 10개나 있는데, 그치? 그쵸? 다리 10개 있는데 잘 걸어다니고 막 걸어서 막 뛰어서 도망가죠. 그쵸, 뼈가 없죠. 아. 뭔가? 오케이. 너 허리 아파가지고 병원 갔다 그랬지 않냐? 너 허리가 왜 아팠을까? 뼈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거 같아. 도저히 이 몸속에 있을 수가 없다. 자세가 너무 좋아가지고.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 나가자. 막 이러는 거. 오케이. 자, 빈칸에 알맞은 말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뭐 이런 리본 걸 일단 하나씩 하나씩 넣어야 되는 거죠 이거. 네. 그렇죠? 그럼 첫 번째는 뭐가 들어가면 좋겠어요? Who is the little girl? 또 Who? 어? 네? 그거 말고 딴 거 못 들어가나요? 몰라. 이건 어때? How is the How is the little girl? 될까 안 될까? 돼요. 되죠. 예. 네. 또 들어갈 수 있는 건 뭐 있을까? What? What is the little girl? 그렇지. What is the little girl? 또 없어요. 없다고 확실해? 아니요. Where is the little girl? 네. 이것도 다 되죠. 네. 그렇죠. Who is the little girl은 뭐 묻기? 정체 묻기죠. 정체. 꼬맹이 여자의 정체가 뭐냐, 누구냐라고 묻는 거. How is the little girl은 뭐라고, 무슨 뜻이야? 그렇죠, 상태. 그렇죠? 애가 어떤 상태냐. 그렇습니까? 뭐 이렇게 턱을 치면서 지루해하고 있는 상태인지. 그렇습니까? What is the little girl은 뭐 묻기? 지금. 지금 뭐 하는 애냐라고 묻는 거. Where is the little girl 하면? 위치. 그래서 어디 있냐고 묻는 거. 할 수 있겠네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Who is helping Ben? 됐습니까?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죠. 그렇죠? 뭐예요? Who. 그렇죠. Who is helping Ben? Who is helping Ben? 뭔 뜻이길래? Ben을 돕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 됐습니까? 만약에 내가 돕고 있으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어? I am helping Ben. Who is helping Ben? I am helping him. 이거 왜 질문과 대답을 왜 해보는지 알아요? 네. 왜 해봐요? 공부하려고. Who is helping Ben? 했더니 I am helping him 합니다.
그렇죠? Who is helping Ben? 했더니 I am helping Ben 이러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가 뭐인 뭐 인문사가 주어인 순서가 안 바뀌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여기도 gave her a concert ticket 하면 gave 뭐 했다? 줬다. 누구에게? 그녀에게. 무엇을? 콘서트 티켓을. 그쵸. 어순이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바뀌었어요. 그쵸. 여기도 동사 이렇게 나오고 여기 원래 gave 속에서 뭐가 튀어나와야 돼? did가 네. 원래 물음표 붙이고 싶으면 gave 속에 들어있던 did가 튀어나오는 동사인데 did가 안 튀어나오고 이꼬라지가 됐단 얘기는 여기 들어갈 건 뭐다? 그쵸. 어순이 안 바뀌는 의문문에서 어순이 이와 같이 2번과 3번처럼 어순이 안 바뀌려고 하면 의문사가 주어라야 되고 의문사가 주어일 때 쓰일 수 있는 의문사는 몇 개? 한 개. 두 개죠. 뭐랑 뭐밖에 없어? 후랑 what밖에 없죠. 위치는 안 돼요? 예? 위치. 위치는 되게 되는데요. 그렇습니까? 후랑 what은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do you do on weekends? 일단 on weekends의 뜻은 뭐예요? 일주일 그 휴일에 주말에 그렇죠. 얘 end를 왜 빼? 주말에 주말마다 아 이런 on weekends 했어. on weekends 뭐하고 같다면서 수업했어. on weekends는 뭐하고 똑같은 뜻이다. every weekend 그렇지. every 뒤에는 단수명사가 와야 되니까 every weekend 뭐 뜻은 주말마다. 그럼 on weekends의 뜻이 주말마다고 do you do는 일단 do you do의 뜻은 너는 하냐 이 말이잖아. 네. 그럼 주말마다 너는 여기 들어 하냐. 여기 들어가면은 빼박 와신. How do you do? 돼요? 아니요. 맞아요. How do you do on weekends? How do you do 무슨 뜻이었지? 그렇죠. How do you do on weekend? 처음 뵙겠습니다. 주말마다. 됩니까? 오, 재밌을 것 같다. 안 되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cleaned the living room도 체크 표시하면 되겠죠? 그렇죠? 5번에도 체크 표시하면 되겠죠? 5번 선택지에 체크 표시 왜 합니까? 맞습니다. 그 의문사가 주어인지 뭘 보고 할 수 있어요? cleaned. 그렇죠. 클린드가 있죠. 네. 원래는 공식적으로 이거 묻는 말 하려면 클린드 속에 들어있던 뭘 꺼냈어야 돼? 디드를 써야 되는데 안 썼다는 얘기는 여기 들어갈 건 빼박 뭐밖에 없다. 후 아니면 왓 밖에 없겠죠. 그럼 둘 중에 뭐겠어? 그렇죠. 후가 들어가야 되겠죠. 네. 그럼 후 클린드 리빙 룸은 뭔 뜻인 거야? 누가 거실 청소 했냐? 누가 청소했어? 그 말이죠. 잘했네. 만약에 내가 했으면 뭐라 그러면 돼? I cleaned the living room. 그러니까 계속 보세요. 이거 내가 체크 표시했는 것들 묻고 답해보면 만약에 내가 했다 진짜 전부 다 내가 했다. Who is helping Ben? I am helping Ben. Who gave her a concert ticket? I gave her a concert ticket. Who cleaned the living room? I cleaned the living room.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전부 다 의문사가 주어이기 때문에 어순이 안 바뀌고 있고. 자, 그렇다면 이제 결론 내면 되겠죠? 그럼 답은 몇 번이 되는 거예요? 4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에 뭐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번에 후가 들어갈 수 있고 뭐 묻기, 정체 묻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꼬맹이 여자애 누구야? 여기 있는 사람 girl. 됐습니까? 지금 의외로 다들 잘 맞췄냐? 그니까? 그다음 13번 13, 14 대화 중 어색한 거 오케이. 그래서 지금 A가 지금 가리키고 있는 사람은 누구? 클래스 위 A가 가리키고 있는 건 얘죠, 얘. 그쵸? 네. 얘죠, 얘. 이 교실에 있습니까? 아니요. 없죠, 이 교실에는 없죠. 됐습니다. 손목 아파요. 오케이. A가 뭐라고 물었어요? Who is that handsome boy? 저 잘생긴 남자애 누구야? 그랬더니 뭐래요? He is my classmate. 나의 반 친구다.
그럼 이 대화가 어색합니까? 아니요. 아니, 아니죠. 뭐 네. 묻기? 정체. 정체 묻기죠. 그렇죠? That handsome boy, 안만 길어봤자. He. 그러니까 이건 who is he? He is my classmate. 그런 거죠. 그렇습니까? 걔 누구야? 반 친구야. 그렇습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쉼표하고 뭐로 넣어주는 게 더 친절할까? 이름. 그렇죠. 그렇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아니요. 안 돼요. 하지 마요. 안 돼요. 하지 마요. 두현. 안 돼요. Who is that handsome boy? He's my classmate. 두현. 아니요. 좋아요. 알았어, 알았어. 못생긴 거 알아. 모두 다 좋아. 지쳐주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너 여친 많잖아. 선생님 말 말하는... 어? 여친 많잖아. 없어요. 한 분만 소개시켜줘봐. 규현이. 됐습니까? 오케이. 나 규현이 관심 있다고 했잖아, 여자친구들. 그치? 아, 빨리 소개 좀 해줘라. 뭐, 여기 남준이다, 남준. 아, 목사님 좋겠다. 제 친구 남중에서도 열심히 사귀어 놓네. 양아친구. 대단이고요. 여가 시간이 많은가 봐요? 걔요? 어. 아니, 어떤데요? 만나러 다닐 시간 어디 있어? 왔네? 어, 왔네? 남친, 여친들 많죠, 학교에 요새. 보송. 사랑이 꼽히는, 뭐, 아니, 아직 아닌가요? 남자애들이 여자가, 여자애들 남자가. 아니, 근데 남자애들이요. 중학생 같지가 않아요. 아직도 초등부인가? 완전 유리보다 유리. 진짜 저희보다 훨씬 작아요. 진짜 작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대화입니다. A가 뭐래요? 뭐래요? A가 뭐래? What's wrong with Amy? 그랬더니 B가 뭐래요? She's sick in bed. She's sick in bed. Sick in bed. Sick in bed. Okay, what's wrong with What's wrong with Amy? 뭔 뜻이에요? 에이미는 무슨 문제가 그렇죠. 에이미에게 무슨 문제가 생겼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What's wrong with? 자, What's wrong 뒤에다가 전사 with도 꼭 입혀주세요. 누구누구에게 무슨 문제가 있냐라고 할 때 What's wrong with you? What's wrong with Amy? 이렇게 씁니다. 그랬더니 문제가 무슨 문제가 있다? 아파서 어디에 있다? 침대. 그렇죠. 아파서 누워있다 이런 거죠. She's sick in bed. 아파 알아서 누워있어 라는 대화 아주 잘 어울리죠. 네. What's wrong with Amy? She's sick in bed. 오케이. 그 다음에 세 번째 대화입니다. A가 뭐라고 묻고 있습니까? Where is the bus stop around here? Around here가 뭔 뜻이에요? 여기 주변에. 그렇죠. 이 주변에란 뜻이죠. 그럼 where is the bus stop around here? 전체적인 뜻은 이 주변에 버스 정류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버스탑, 버스 정류장인 거 아시죠? 네. 네, 이 근처에 버스 정류장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it will come soon. 뭐래요? 그것은 곧 올 예정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곧 올 거다. 그렇죠. 이제 곧 조만간 버스 정류장이 생길 거란 얘기죠? 아니요. 그렇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이상한 대화죠. 이 근처 버스 정류장 어디 있어요? 곧 올 건데요. 됐습니까? 네, 이런 대답보다는 it is 뭐 over there 저기 있어요 이런 표현이 낫겠죠. It's over there. Where is the bus stop around here? 이 근처에 버스 정류장 어디 있어요? It is over there. 저기 있잖아. 아니면 go straight one block and turn right at the corner. It is on your right. 이런 거 되겠죠. 맞습니까? 위치 묶기죠. 위치 묶기.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4번 A가 뭐라고 물어요? Why do you like Korean food? Why do you like Korean food? 그래서 뭐 묻기? 이유. 이유. 그렇죠. 누가 뭐를 뭐 하는 이유? 네가 한국 음식을 좋아하는 이유. 그렇죠. 왜 한국 음식 좋아하냐? 그랬더니 대답이 뭐예요? Because it's very spicy but delicious. 어떻고 어떻기 때문에? 맵고 맛있기 때문에. 맵지만 맛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에 이 아무 뜯어먹는 거예요? 뭐 대신 온 거예요? 코리안 푸드. 대신 온 거예요. 대신 온 거, 뭐 읽었다? 코리안 푸드. Because Korean food is very spicy. 이런 걸 보고 비인칭 주어라고 하지 않죠? 네. 오케이. 그것이라고 해석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하죠. 코리안 푸드 대신 왔으니까.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유를 묻고 Why do you like it? Because it is very spicy and delicious 하기 때문에 이유를 대답하는 아주 자연스러운 대답이었고요. 그 다음에 A가 뭐라고 묻습니까? How long did you wait for me? Okay. 그래서 뭐라고 물은 거예요?
잠깐만, 그러면 하우롱은 길이를 물은 거야? 진짜 어떤 물체의 길이를 물은 거야? 기간을 물어본 거야? 기간. 그렇죠. 그래서 하우롱의 뜻은 얼마나 오랫동안. How long did you wait for me? 얼마나 오랫동안 너는 나를 기다렸니? 이런 뜻이죠. How long did you wait for me? 그랬더니 대답이 얼마 동안 기다렸답니까? Two hours. 그래서 뭐 나왔고? 숫자 나왔고 뭐 나왔어? 시간. 시간 단위 나왔으니까 동안은 뭐다? Four. 그러니까 2시간 동안. Two hours. How long did you wait for me? 그니까 뭐 친구들하고 뭐 이 정도야 뭐 그렇죠. 약속 정해놓고 한 시간 반 정도 우리 좀 늦어줘야지. 그래서 뒤통수도 좀 간지간지하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How long did you wait for me for 2 hours? 그러니까 여기에 생략된 말 나는 기다렸었다. I waited for you for 2 hours. I waited for you for 2 hours. 이렇게 미소 지으면서 2시간 기다렸어. 맞습니까? 재밌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어색한 대화 찾기입니다. 그니까? 오케이. 그래서 A가 먼저 뭐라 그래요? Where is my ID card? Where is my ID card? 뭐라고 물은 거예요? 나의 ID 카드는 어디에 있니? ID 카드가 뭔데? 몰라요. 신분증이죠, 신분증.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학생증, 저 같은 경우엔 뭐 운전면허증이나 중증등록증을 가지고 뭐라 그런다? ID 카드. ID 카드는 Identification 카드의 줄임말입니다. 아예 모르겠습니다. 듣기도 싫죠,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쯤이면 Identify 한번 나왔을 건데. 아니요. 뭐, 아니, 어디서 나와요? 중등 필수 오미에. 아유, 여기 나와요? 아니, 조만간 나오겠죠. Where is my ID card? 내 신분증 어디 있니? 그랬더니 자 B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I saw it on the table. It에 대한 얘기. ID 카드. Your ID 카드. 그러니까 나는 저 탁자 위에서 your ID 카드를 뭐 했다? 봤다. 어디 있지? 그랬더니 거기서 봤어 했으니까 대화가 어때? 자연스럽죠. Where is my ID card? 또는 뭐 Did you see my ID card? 야, 내 ID 카드 봤어? I show you on the table. 탁자 위에서 봤는데? 식탁 위에서 봤는데? 그 다음 두 번째 대화입니다. A가 뭐라고 물어요? Who are those ladies? Who are those beautiful ladies? 했죠. 그래서 B가 뭐래요? They are my aunts. 그래서 those ladies. 저 숙녀분들 이런 뜻이죠. 자, 만약에 여기에 ladies라는 복수형이 아니고 lady라는 단수형이었으면 those 대신에 뭘 써야 돼? that's 써야죠. 멀리 있는 거 하나는 that. 멀리 있는 거 여러 개는 those. 가까이 있는 거 한 개는 this. 가까이 있는 거 여러 개는 these. these인다. 됐습니다. 가까이 있는 거 하나 this, 가까이 있는 거 여러 개 these, 멀리 있는 거 하나 that, 멀리 있는 여러 those.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 배웠던 거다 이 똥강아이들아. 잘 안 나요. 그러니까 저 여기 있는 것도 저 여기 있는 것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많으면서 공부해야 되는 스타일 애들이 있어요. 도망가야겠다. Who are those ladies? 저 숙녀분들 누구야? Those ladies 한번 길어봤자. They are my aunt. 나의 고모 이모 숙모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화 아주 자연스럽고요. 그럼 세 번째 A가 뭐라 그래요? What flower do you like? 그랬더니 B가 뭐래요? I like roses. 그래서 What flower do you like는 무슨 뜻이고? 무슨 꽃 좋아하냐? 무슨 꽃을 넌 좋아하니? 나는 뭘 좋아한다? 장미. 장미를 좋아한다. 대화가 아주 자연스럽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무슨 꽃을 이렇게 what flower 해도 되겠지만 무슨 종류의 꽃 이럴 수도 있겠죠? 무슨 종류의 꽃? What kind of flower? What kind of 이렇게 해도 꼭 알아두세요. 통째로 소수형 문제 많이 나오니까 what flower? What kind of flower do you like? I like roses. 그 다음에 계속해서 A가 뭐라 그래요 A가? How do you go to work? 그렇죠. How do you go to work? 뭐 묻기?
상태 방법 묶기죠. 무슨 뜻이길래 어떻게 일하러 가냐. 그렇죠. 직장에 어떻게 가냐고 묻는 거죠. 일하러 어떻게 가니? How do you go to work? 그래서 how의 뜻은 어떻게 가냐고 묻는 거죠. How do you go? 어떻게 가? To work. 일하러 어떻게 가? 그때 it's very hard. 어떻대요? 어렵대요. 매우 힘들대죠. 그렇죠? 그래서 대화가 아주 이상하죠. 그러니까 뭐 일하러 어떻게 가? 출근 어떻게 해? 엄청 힘들어. 서울 사는 사람도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 어쨌든 방법을 물었으니까 여기에 적당한 대답은 만약에 걸어서 간다 그러면 그렇죠. On foot. 그렇죠? 그 다음에 차 타고 간다면 By car.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됐습니다. Hey, Kyun, how do you go to school? By bike. Oh, 그렇죠. By bike. 자전거 타고, so by bike. 또 so I ride a bike to school. 됐습니다. Okay, 그 다음에 5번, 다섯 번째 대화. A가 뭐라 그래요? When does the class end? When does the class end? It ends at 7. 그렇죠. 몇 시에 끝난다? 7시에 끝난다. 됐습니까? 그래서 언제 끝나냐 물었고요. When에 대한 대답이 뭡니까? At 3. 됐습니까? 오케이, 대화가 아주 자연스럽네요. 자, 그래서 왜? 뒤에서부터 말해주세요. 아. How many is the shirt? 자, 제가 이렇게 물어볼 때 뭐 좀 그럴싸한 이유와 새롭게 알게 된 걸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럴싸한 이유와 저는 이거를 도서관이 늙은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몇 년 된 거냐? 그렇습니까? 이거는 들어갈 수 없는 게 아니라 들어갈 수 있는 걸로 갖고 와요. 와우. 와, what's wrong? 제모는 이것만 하고서 끝나는 거예요. 뭐래? 내가 이렇게 물어보고 답을 듣잖아요, 내가? 내가 이렇게 뭐 왜 틀렸냐면 막 물어보고 답을 주는 거 보면은 허무합니다. 아, 이놈이 다음번에 똑같은 시험을 쳤을 때 몇 점 맞겠구나. 이게 보여요. 저는 똑같아요. 까불거리지 마시고. 그래서 15번. 오케이. 미치로 바꿔. 그래서 어법상 어색한 부분에 찾아서 말해보시라. 그래서 what drink do you want? Juice or coke 하고 있죠? 네. 그러면 이거 발음에 고치는 방법이 몇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죠. 그렇죠? 그럼 가장 일반적이고 글씨를 적게 쓰는 방법은? What을 위치로. 그렇죠. What을 위치로. 왜 그래요? 여기 뭐 보여? A or B. 그렇죠. 무슨 의문문이야? 선택형 의문문. 그렇죠. 선택 의문문이죠. 그래서 which drink? 드링크의 뜻이 여기서는 뭐 마시다가 아니죠. 네. 그렇죠. 이건 마시 물론 드링크가 마시다라는 동사의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마시다가 아니고 무슨 뜻이야? 음료수. 그렇죠. 음료수란 뜻이죠. 어느 음료수를 do you want? 너는 원하냐? 주스냐? 콜라냐?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뭐가 있어요? 주스 or 코크를 없애버리면 되겠죠. What drink do you want? 그렇죠. 어떤 음료수 원하십니까? 그냥 이렇게 선택 의문문이 아니고 그냥 전체적으로 다 펼쳐놓고 뭐를 원하냐, 어떤 음료수 좋아하니 이렇게 고칠 수도 있겠죠.
좋습니다. 이렇게 고치는 좀 똑똑해 보이는데 이렇게 고치 지금 안 귀찮아도 가겠어요? 네? 아니에요. 뭐 어떻게 되는지 몰랐죠? 응? 아니에요. 그냥 질문과 응답의 연결이 잘못된 것은 이거 하나하나 한땀한땀 연결시키면 되겠죠? 네.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질문하고 답할 준비가 쭉 되어 있나요? 네. 오케이. 고개 도리도리 흔드는 친구도 있고요. 그렇습니까? 그럼 고개 도리도리 흔드는 친구 첫 번째. What is the name of your school? It's 한국 미래 스쿨. 그렇죠. What is the name of your school은? 그렇죠. 너의 학교의 이름을 물어봤죠. 그랬더니 네. It's 한국 미래 스쿨이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2번. 초이, why is she angry at her husband? Because he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외워둬야 할 수거는 뭐? Be angry at. Be angry at이 무슨 뜻이겠어요? 그렇죠. 누구누구에게 화를 내다. 이거 husband는 뭐예요? 남편. 남편. 반대말은? Wife. Wife로. 그렇습니까? 그래서 why is she angry at her husband의 뜻은 그녀는 왜 그녀의 husband, 남편에게 화를 내고 화가 났습니까? 라고 묻는 거고 화난 이유가 왜 화났대요? 생일 까먹어서. 그렇죠. 생일 깜빡해가지고. Because he forgot her birthday. 그러니까 생일을 깜빡했기 때문에 아, 몇 시간 남았네. 됐습니까? 근데 자연스럽게 까먹어서 희망을. 까먹을 수 없어. 까먹을 수 있지. 나 까먹을 건데. 됐습니까? 안녕하세요. 그대로 심해갖고. 오케이, 그 다음 세 번째. 다빈, how was your weekend? It was good. 그렇죠. How was your weekend? 그렇죠. 그래서 너의 주말이 어땠었냐 했더니 It was really great. 정말 끝내줬어. 그러면 It was really great의 it에 대한 얘기? My weekend. 그렇죠. My weekend was really great. 나의 주말은 정말 끝내줬다. 이런 뜻이죠. 비인칭 주어가 아닌 거죠, 이 it은. 오케이. 그래서 어땠는지 물고 How was your weekend? 어땠었니? 라고 묻고 그 다음에 How에 대한 대답 Really? Great니까 이 How는 의문 부사야? 의문 형용사야? 아, 이게 잘못 표시했네요. 미안. 여기 3번에 그래서 얘는 의문 형용사, 의문 부사야? 의문 형용사죠. 그래서 How was your weekend? It was really? Great. Great. 어떤 훌륭한, 끝내주는 얘는 이 화음을 의문 형용사 대답이 형용사니까 어땠니? 어땠다 하고 있잖아요. 어떤 식이 어떤 식. 오케이, 그 다음 규현 How much money do you need? I need 500. 그렇죠. 그래서 얼마나 이거 동어리 이루고 있는 거 How much money do you need? 얼마나 많은 돈을 너는 필요로 하니 했더니 I need 4 dollars. 나는 4달러 필요해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4달러 이렇겠죠. 그 다음에 계속 재미없는데 미국도 그래서 5번은 김다솔 Who is wearing glasses? I am wearing glasses. I am wearing glasses. Right. 됐습니까? 오케이. 맞네요. 초이 빼고 다 끼고 있네요. 됐습니까? 초이 시력 잘 보여? 오, 부럽다. 됐습니까? 잘 유지해. 여기서만 보입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보이는데. 안경. 아니요. 당연히 안 보인다. 아니요. 아, 선생님. 측정하면 보여요. 이렇게 하면 보일 수 있어요. 아, 예, 예. 아끼세요. 오케이. 그래서 누가 안경 끼고 있는 중이냐? 라고 묻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 I am wearing glasses. 내가 안경 끼고 있는데. 그래서 5번을 뭐하고 짝 띄워놓은 게 답이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것만 남았는데 I bought them yesterday. 이게 만약에 대답이 되고 싶다. I bought them yesterday. I bought them yesterday가 대답이 되고 싶으면 이걸 어떻게 고쳐줘야 될까? What did you buy yesterday? When did you buy the glasses? When did you buy the glasses? 그렇죠? 너 안경 언제 샀어? When did you buy the glasses? I bought them yesterday. 난 어제 샀다.
비유는 암기, 뭐 시력 테스트만 해도 괜찮아. 됐습니까? 그 다음에 10번. 다음 질문에 대한 대답을 알맞은 것은? 그래서 뭐 일단 질문 중 한번 읽어볼까요? 뭐래요? Where did you get the cat? 무슨 뜻이야? 언제 모자 언제냐 이게? 아, 어디서 모자 났냐 이 말이죠. 너 그 모자 어디서 났냐? 어디서 구했냐? Where did you get the cat?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답? I bought it at the store. 맞습니까? 그래서 at the store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ere? 그렇죠.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어디에서? 그 가게에서. 이승 그럼 뭐 해주었어? 더 캡을 뭐 했다? 샀다. 그러니까 모자 어디서 샀어? Where did you get the cap? I bought it at the store. 나 그 가게에서 샀어.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1회답 듣고 싶어. 이거 무슨 뜻이야? Very much가 뭔 뜻이야? 매우 많이 엄청. 그럼 난 엄청 마음에 들어 있는 뜻이잖아. 그쵸? 그럼 1회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어? How do you 그쵸? How did you like it? How did you like it? 그니까 얼마나 마음에 들었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고 How did you like it? 그랬더니 엄청 마음에 드니까 I liked it very much. How did you like it? 뭐 묻기? 의견. 그렇죠. 의견 묻기죠. 친구가 내가 아직 안 본 영화를 보고 왔대. 그러면 그 영화 어땠었니? 라고 물어볼 수 있다. How did you like it? How did you like the movie? 그러면 영화가 좋았으면 I liked it very much. 그래서 추천한다는 얘기인데요. 그 다음에 yesterday란 대답 듣고 싶어. yesterday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볼게요? When did you get the cap? 그렇죠. When did you get it? When did you get the cap? 언제 났냐? 어제 구했는데. 뭐 그런 식으로 볼 수 있겠네요. 어쨌든 어디서 났냐 했으니까 where에 대한 대답을 가장 어울리는 것은 at the store. 그 가게에서 샀다 라고 얘기하면 제일 잘 어울리겠죠. 계속해서 18번. 뭔가 어색한 녀석을 골라봐라 했는데요. 첫 번째 읽어볼까요? What did he talk about? What did he talk about? 뭐 자연스러운가요? 네. 뭔 뜻이길래? 무엇에 대해서 말을 하니? 그렇죠. 그럼 무엇에 대한 얘기를 했니? What did he talk about? 그렇습니까? 자, talk about. talk 말하다 되게 많죠? 네. 뭐 say도 있고, talk도 있고, 또 tell. speak도 있고, tell도 있고. 애들 쓰임새들을 잘 알아둬야 되는데 그 중에 뭐 이렇게 전치사 제일 좋아하는 애가 바로 누구? talk. 뭐 누구누구와 대화하다는 또 뭐예요? talk with. 누구누구에게 말하다? talk to. talk to me. 하면 나한테 말해줘 이 뜻이죠. talk는 항상 전치사 끌고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talk about, talk to, talk with. 뭐 tell은 어떻게 쓰이냐?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말하, A에게 B를 말하다 이렇게 쓰이죠. 그래서 A에게 B를 말하다. Tell A, B.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speak는 뭐, I can speak English.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쓰이죠. I can speak Korean. 이런 식으로. 뒤에 언어 이런 거 많아요. 그 다음에 say는 뭐 만드는 뭘 끌고 다녀? 건 만드는 that을 끌고 다닌다. He said that he was hungry. 그는 그가 배고팠다라고 말했습니다. 맞습니까? 뭐, don't he said that he was very ugly. 맞습니까? 에? 동희는 자신이 못생겼다고 얘기했다. 맞습니까? 아까 뭐, 해선 보이니까 막 극구 부인했어.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색하지 않고요. What did he talk about? 그는 무엇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까? 그 다음에 이번 질문 읽어볼까요? Where is your hometown? Where is your hometown? 오케이. 그래서 뭐 어색한가요? 아니요. 오케이. 무슨 뜻이길래? 왜 고향은 어디? 그렇죠. 네 고향 어디고? Where is your hometown? My hometown is 구미. 뭐 이런 식으로 대답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3번 질문 읽어볼까요?
Why did you join the club? 자연스러운가요? 네. 그렇죠. 뭐 묻기. 누가 무엇을 뭐 한 이유 묻기죠. 그렇죠. 네가 그 클럽에 가입했던 이유. 그렇죠. Why did you join? 왜 가입했니? The club. 그 동아리에 왜 가입했니? Because 뭐 예를 들어서 뭐 영화 동아리다. Because I like movies. 내가 영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또는 뭐 I want to see her. 그렇죠? 왜 가입했대요? 그녀를 보기 위하여.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여자애가 마음에 들어서 가입했다. 그렇죠. 그 다음에 4번 질문 읽어볼까요? Who was your trip to? 경주인데 왜 그렇게 방식입니까? 경주. 경주는 또 어딘데? 경주 그거 강아지 어디 갔어? 강아지 주인 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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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아지 이제 아유 똑똑하다 경주. 내가 경주다. 자, who was your trip to 경주는 0 이상하죠.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겠다? Wow. How was your trip to 경주죠. How was it? 그거 어땠니? Trip to 경주 한번 해. Trip to 경주. 경주의 여행 가다. 경주로 여행. 경주로의 여행. 그래서 경주로 네가 여행 갔던 거 어땠니? 라고 뭐 묻기? 의견. 평가 의견 묻기죠. 어땠어? How was your trip to 경주? How was it? 그 영화 어땠니? How was the movie? How was the movie? How was your trip to 경주? 경주로 갔던 여행 어땠니? 답은 4번이었고요. 그럼 5번 읽어볼까요? Who visited you last Saturday? 그렇죠. 그래서 Who visited you last Saturday? 누가 방문했냐? 누구를? 너를. 언제? 지난 토요일날. 지난 토요일날 너를 방문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가 방문했잖아. You visited me last Saturday. 그러니까 좀 정신 나간 사람이죠. 그러니까 오케이. 누가 너를 방문했었니? 네가 방문했잖아, 이 자식아. 그러니까 오케이. 네, 그래서 탈지락이네요. 그들은 언제 한국에 돌아왔니? 전체적으로 누가 언제 어디로 한국으로 뭐했니? 돌아왔니? 시제는 과거 그렇죠. 그래서 언제 when 그들이 되돌아왔니? Did they come back to Korea? When did they come back to Korea? 됐습니까? 근데 when 대신에 정확한 날짜가 알고 싶다. 됐습니까? 그래서 며칠 날 되돌아왔니 하고 싶으면 뭐라고 when 대신에 뭐 쓴다? What date? 그렇지. What date did they come back to Korea? 그다음에 정확한 요일이 궁금하다. 무슨 요일 날 되돌아왔니 하고 싶으면 What day? What day? 그렇죠. What day did they come back to Korea? 몇 시인지 궁금하네. What time did they come back to Korea? 이렇게 바꿨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when 속에 좀 더 구체적으로 나가면 이런 식으로 무슨 며칠 날, 무슨 요일 날, 몇 시에 이런 식으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When did they come back to Korea? 그니까 어제 되돌아왔다 라는 대답하면 뭐라고 물었더니 When did they come back to Korea? 했더니 어제 되돌아왔다 They came back to Korea yesterday. When에 대한 대답 yesterday로 할 수 있겠죠. 그다음 어법상 어색한 문장의 개수를 골랐는데요. 하나씩 고쳐주면서 풀면 되는 거죠. 틀린 거는 그쵸? 네. 그럼 A. How old is your mother? 됩니까? 네. Your mother. 안만 길어봤자? 쉬고. How old is she? 그녀의 나이 묻기죠. 어색하지 네. 않고요. 그 다음에 Who will you eat for dinner? 됩니까? 아니요. 될 것 같은데. 해석을 하면. 그렇죠. You가 만약에 식인종이라면. 네. 됐습니까? 네. Who will you eat? 와우. 누구를 먹을 거냐? 누구를 잡아먹을 거냐? 뭐로써? 점심식사로써. 됐습니까? 재밌겠다. 오케이. 자, 이거 어법상 어색한 거잖아, 그치? 네. 이 어법상은 안 어색한데요. 내용이 이상한 거지. 그러면 맞는 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그렇죠. 이거 맞는 문장입니다. 그렇죠. 이유는 뭐다? 식인종이다. 됐습니까? 틀렸고요. 왜 어법상 안 틀렸잖아요. 시끄럽고요.
그 다음에 why weren't you at the meeting? Why weren't you at the meeting? 됩니까? 네. 오케이. 어? 뭔 소리길래? 없어요. 왜 너는 미팅에 없었냐? 이 말도 넌 왜 회의에 없었냐? 없었니? 그래서 왜? Why? 너는 없었니? Weren't you? 어디에? At the meeting. 회의에 왜 없었니? 예를 들어서 뭐 나한테 다른 약속이 있어서 because I had other 뭐 other thing to do 뭐 다른 할 일이 있어서 뭐 because I was busy 바빠서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when is yours? This one your tech son? Okay, this one 뭐 A or B가 있으니까 which 그렇죠. which를 고쳐내야 되죠. Which is yours? 어느 것이 너의 것이니? 이것이니 저것이니 this one or that one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는 food 대신에 what 써야 되겠고요 what will you eat for dinner? dinner, I lunch lunch로 뭐 먹을 거냐고 which is yours, this or that 이거냐 저거냐 and what is your best friend in your class? 아니 당연히 뭐라 그래야 되겠다 who is your best friend in your class? 니네 반에서 너랑 절친 누군지 묻고 있는 거죠 who is your best friend in your class? 어? 오케이 그래서 X 표시하고 고친 게 몇 개니까 3개 3개라고 하면 되겠죠 어? 오케이 그래서 왜? 식인종 식인종을 알려줄까? 아니 식인종 왜? 이거 고르라는 건데 고르라 그쵸 그러면 어느 음료수를 해야 될지 그치? 뒤에 보면 뭐가 보인다? A or B가 보니까 위치를 써야 될 거야. 그런데 얘는 왜? 그쵸, 써. 그쵸, 써. 그럼 얘는 왜? 그쵸, 써. 단문 해석이 아니고 짧은 문장 해석. 얘는 왜? 자, 위치 스피드 풀렸어. WHICH야. 자 그거 맞게 하려면 한 가지 방법이 있어. 니들이 생각하는 그걸 만들고 싶으면 who will you eat lunch? 아 who will you eat? who will you eat? who will you eat? 다음에 이렇게 뜯어 고쳐야 되겠네. who will you eat? lunch together with 아. 이거면 되겠죠 아, who will you eat lunch with 무슨 뜻이야 누구랑 점심 먹을 거냐 근데 어법상은 안 어색하잖아 시끄라 아 맞잖아 그래서 여기 그게 안 맞아요 이리 학생들 좀 재밌습니다 아, 왜요? 왜요? 어? 재밌으니까 좋습니다 맞잖아요 선생님 그렇죠 만약에 학교 시험 문제 이런 거 나오면 따져 빠지면 빠져 따져 성공하면 어떻게 해야 돼? 어? 성공하면 어떻게 돼요? 성공하면 뭐 점수가 안 돼. 성공 절대 안 돼. 한번 해보자 우리 학교 선생님한테 몰래. 1학기 때 1학기 때를 그렇게 했는데 내가 성공했는지. 오. 자 그다음에 이거 맨날 하던 겁니다 이거. 그렇죠? 이거 맨날 하는 거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르려냐? 아까 왜 틀렸지? 자 일단 대답이 먼저 나온 거야. 대답이 먼저 나온 거. 뭐라고 대답했어? The tall girl next to Laura is my sister. The tall girl next to Laura is my sister. 일단 뭔 소리 하고 있는 건지 파악을 봅시다. 이 문장의 뜻은 뭐야? 키큰 소녀 옆에 있는 여자 형제가.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 지금 이걸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로라 옆에 있는 키 큰 여자아이가 나의 여자 형제입니다. My sister입니다.
전치사죠. 전치사. 전치사는 무슨 시 될 수 있다? 어떤 시? 뒤에서 앞으로 꾸며준단 말이에요. 로라 옆에 있는 폴거를.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거 이런 문장 해석시키면 맨날 그래. 거의 다 중학교 1학년들 이래요. 키 큰 여자아이가 로라 옆에 있다 이런 뜻. 그리고 아니라니까. 맞습니까? 여기 동사가 어디 있어 이 사이에? 동사 저기. 동사는 여기 나왔잖아. 그렇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안만 길어봤자 뭐야 이거? She. She is my sister. 제가 내 여자애야. 여자 형제야, 시스터야 이건데. 어쨌든 로라 옆에 있는 키 큰 여자아이가 my sister다. 그러면 자 이래다 뜯고 싶어? Who is the tall girl next to Laura? 그렇죠. Who is the tall girl? 그러니까 이래다 뜯고 싶으니까 이거 사람이 궁금하죠. 정체가 궁금한 거잖아요. 정체. 네. 그러니까 이거 who 만들고 나머지 애들 be 동사 있으니까 나가고 나머지 애들 쭉 그려주면 되겠대. Who is the tall girl? Who is the tall girl? Next to Laura. 그래서 로라 옆에 있는 그 키 큰 여자애는 누구니? 여기서 여기까지 안만 길어봤죠? She인 거죠. Who is she? She's my sister. 문법 써서 문법 써. 됐습니까? 안만 길어봤자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세요. Who is she? She's my sister. Who is the tall girl next to Laura? Laura 옆에 있는 키 큰 여자애 누구야? She's my sister. 여자애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이제 뭐 니 생일 언제니 했더니 다음 주 토요일이라고 했고 정말이니? 그래서 친구 몇 명을 파티에 초대할 거니? 했더니 아, 초대했었니? 했더니 8명 초대했다 이런 대화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니 생일 언제니 하고 싶으면 당연히 언제 뭐라 하면 되겠다? When is your birthday? 그렇죠. When is it? 하면 되겠죠. 그거 언제야? When is it? It 대신에 your birthday 쓰면 되겠죠. When is your birthday? 그랬더니 언제다? It's next Saturday. 다음 주 토요일이에요. 그랬더니 A가 깜짝 놀라면서 뭐라 그래요? Or really? How many friends did you invite to the party? 그렇죠. How many friends? 뭐야? 개수 묻기죠. 개수. 네. 인원수 묻는 것도 사람이니까. How many friends did you invite to the party? 너는 파티에 몇 명이나 초대했니? 했더니 I invited 8. 8 뒤에 8 friends겠죠. I invited. How much? 이래다 듣고 싶어. How many friends did you invite to the party? How many friends?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friends는 셀수? 복수명사니까 앞에는 many가 와야 되겠고 How many 복수명사 해야지 개수 묶기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대화의 빈칼에 앉고 그래서 I'm listening to music 나 음악 듣는 중이야 했더니 너 뭐 하는 중이니? What are you doing? 뭐 이런 틀린 사람 없더군요. 처음 왜 틀렸다 했어요? You doing 왜 틀렸다 했는지 아직도 모르겠어? 네 그렇죠. 진짜 근데 왜 딴 건 다 세모했는데 왜 이건 틀렸다 했어? 짜증나서 됐어? 내가 물음표 안 쓰면 틀린다고 몇 번 얘기했어? 모르겠어. 모르겠어? 네. 정확하게 내가 아홉 번 얘기했거든. 기억 안 나? 네. 너 그러면 내 너 숙제. 아하. 그동안 내가 내 수업을 아니 했으니까. 그래서 세려 갖고 와. 물음표 안 하면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 알았어? 다음번에 물음표 안 해갖고 틀린 놈 있지? 다음번에 물음표 안 해서 틀렸는데 내가 그 숙제 낸다. 몇 번 얘기했는지. 그렇습니까? 그 참는 한 시간 걸리는 거 아니에요? 한 시간밖에 안 걸릴 것 같아? What are you doing? I'm playing computer games. 그러니까 현재 진행형으로 뭐 하고 있는 중이지 웃고 뭐 하고 있는 중이지 대답하고 싶다. 자 이번에는 대답을 참고해서 빈칸에 알맞은 질문을 쓰라고 했습니다. 네 단어라고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 단어로 하는데. 첫 번째, I'm doing well. I'm doing well 뭔 뜻이야? 아, 그거서 잘한다. 나는 괜찮아. 모르겠어요. 난 잘 지내는 중이야. I'm doing well. 난 잘 지내고 있는 중이야. 그러면 A가 한 말은 뭐 묻기? 안부. 그렇죠. 상태 안부 묻기죠. How are you? 그렇죠. 그래서 상대방의 상태나 안부를 묻고 싶을 때 How are you?
doing? 아. 응, how are you? 네, 네 단어라고 했으니까 how are you doing? 이거 말고 뭐 바꿔 쓸 수 있는 거 how is everything? How is everything going? 뭐 이런 것들 안 묻는 것도 많죠. I'm doing well. How do you do? 돼, 안 돼? 안 돼요. 그렇죠. 왜 안 돼? How do you do는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전 잘 지내고 있어요. 이상하죠. 그렇습니까? 자, 그 다음에 she's in the bedroom이라고 해달랐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녀가 침실에 있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뭐라고 물었겠다. Where is she? 그렇죠. 그녀가 어디 있는지 물었겠습니다. Where is she? 그렇습니까? Bedroom. In the bedroom이란 대답 듣고 싶은데 전치사 붙어 있으니까 부사니까 when, where, how, why 중에서 침실 안에는 위치를 얘기하는 거니까 where she. 그다음 6번, 7번. 자 이런 문제는 이것부터 먼저 봐야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five years old란 대답을 듣고 싶은데 이걸 가지고 만들어라. 그럼 이거 가지고 만들어 보면 이거 뭐? 안 봐도 풀겠죠. 여기 보면 브라더 있고, 유월 있고, 올드 있고, 이즈 있고, 파우 있고, 리듬 있으니까 너의 남동생은 몇 살이니? 이거겠죠. 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얼마나 늙었니? How old? 아, 어. 너의 남동생은? Is he your little brother? Your little brother의 뜻은 뭐고? 너의 남동생이란 뜻이고, 안만 길어봤자? He. How old is he? He is 5 years old. 하는 거고. How old is your little brother? 그 다음에 7번은 다 읽고 나서 풀어야 될 문제인 거죠, 이건. 됐습니까? 위 글을 읽고 대화로 바꾸는 거죠. 요새 이런 문제 많이 나옵니다. 자, 일단 첫 문장 읽어볼까요? 뭐래요? It was Saturday yesterday. 이런 뜻을 보고 뭐라 그래요? 의미 없는 그렇죠. 비인칭도어라고 한다는 거. 그것이라고 해석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네. 어제는 토요일이었다. It was yesterday. It was Saturday yesterday. 그래서 그 다음에 계속해서 토요일이니까 뭐 이런 거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I don't go to school on Saturdays. On Saturdays의 뜻은 뭐고? 토요일마다. 바꿔 쓸 수 있는 건 every Saturday. 아까는 과거 시제였는데 왜 갑자기 현재 시제로 바뀌어? 팩트. 내가 토요일마다 학교 가지 않는다는 뭘 얘기하고 있어 이거는? 팩트. 이건 팩트니까 현재 시제죠. 어제가 토요일이었다는 것은 과거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토요일마다 학교 안 간다는 것은 나에 대한 사실이죠. 네. 그래서 또 어제 했던 짓을 나오니까 얘기하니까 또 다시 시제가 과거로 바뀌죠. 네. 그래서 내가 뭐 I Got up at 9 o'clock. 토요일에 학교 갈 필요 없으니까 몇 시에 일어났다? 9시에 일어났다. 시제 조심해야 되죠. 이런 시제는 과거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아침 식사를 뭘 먹었는지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I ate a sandwich for breakfast. 아침 식사에서 샌드위치를 먹었다. 오케이. 그래서 어머니께서 뭘 하셔가지고 어머니께서 뭘 하신 결과 그래서 나는 뭘 했다. 원인과 결과가 한 문장에 돼 있죠. 그래서 뭐 My mother went to the hospital, so I took care of my little brother. 자, take care of 뭐예요? 돌보다. 그래도 돌보다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어머니께서 went to the hospital, 뭐 하셨기 때문에, 병원에 가셨기 때문에, 이게 원인이고, 결과적으로 나는 뭐 했다? 나의 little brother를 돌봐 주었다. 자, take care of는 중학교 필수 수고입니다. take care of 돌보다 꼭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My little brother is 5 years old. 내 남동생은 몇 살이다? 5살이다. 오케이. 그래서 My mother가 뭐 하셨습니까? My mother came back home at noon. At noon이 뭐예요? 정오에. 다시 말해 낮 12시에 어머니께서 집에 낮 12시에 came back home 하셨죠? 오케이. 그래서 그 다음에 어머니께서 오셨으니까 난 더 이상 남동생을 돌볼 필요가 없어서 그 다음에 이런 짓을 하죠. 그래서 뭐 했대요? I went to the library in the afternoon. In the afternoon 뭔 뜻이야? 오후에. 오후에 어디 갔대요? 도서관. I went to the library in the afternoon.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도서관에 대한 사실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다시 무슨 시제로 되돌아와? 현재 시제. was가 아니고 is죠. 그래서 도서관에 대한 어떤 사실을 얘기하고 나서 그 사실 때문에 내가 과거에 어떤 행동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번에 무슨 시제 나오고 있다? 과거. 맞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이 나의 집으로부터 대략 10km 떨어져 있다고 얘기하죠? 네. 그래서 나는 머니까 10km 걸어서 가면 뭐 한 2시간까지 아니고 한 1시간 반이나 걸리겠죠? 그래서 뭐 타고 갔다? 지하철 타고. 그렇죠. 지하철 타고 가니까 뭐 지하철 타고서가 뭐야? By subway. 아까 했었죠. 그래서 도서관은 대략 우리 집으로부터 10km 떨어져 있습니다. The library is about 10 kilometers from my house. So I went by subway. 오케이, 유연아, 이렇게 입국 닫고 있으면 영어는 이렇게 막 이렇게 어떤 규칙 같은 것들, 그렇죠? 공식 같은 거 외워가지고 이렇게 막 풀고, 그렇죠? 어떤 사물의 위치를 따지고, 그렇죠? 왜 이것이 이렇게 떨어지는가 이걸 생각하고 이런 학문이죠? 아니요. 아니에요? 그냥 영어 그런 줄 알았더니, 그렇죠? 영어는 어떻게 하면 이 선풍기를 효과적으로 돌리게 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고 이런 거죠. 아니요. 그쵸? 아니에요? 네. 그럼 영어는 뭐예요? 말하는 거예요. 언어죠. 네. 그쵸?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 쓸 줄 아는 언어 있어요? 한국어. 오! 한국어 쓸 줄 아시는군요. 그쵸? 여러분들 한글은 언제 익히셨어요? 한 살. 어릴 때. 몰라요. 그쵸? 만 한 살. 어떻게? 여러분들 한국어 잘하잖아, 그치? 알겠어요. 한국어 잘하잖아. 네. 그쵸, 여러분들 우리말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도서관의 위치 물어보고 답하고 뭐 이렇게 뭐 사람이 설명해주면 아 어디 있구나 하면서 찾아갈 줄 알아요? 네. 대단한데? 오. 여러분들 한국어로 된 뭐 책 같은 거 읽고 뭐 독후 감상문 이런 거 막 쓰고 그래요? 네. 오, 대단한데? 여러분들 한국어 처음 배울 때 어떻게 배웠어요? 말하고. 엄마가 이렇게 막 엄마가 집에 화이트보드 막 갖다 놓고 자 이거는 기억이다. 기억은 저기 목구멍 이렇게 여기 딱 잘라가지고 봤을 때 이렇게 되는 모양을 따라서 만든 거다. 자 따라해봐. 기억은 무슨 소리나? 기억은 그 소리 난다. 그럼 배웠죠, 그쵸? 네, 아니요. 그쵸, 두 살 때 이렇게 앉아 있으면 엄마가 이렇게 티파에 막 쓰면서 자 이거는 그러면 이렇게 딱 보고 막 필기 막 하고, 그쵸? 뭐 그렇게 배웠죠? 아니요. 아니야? 네. 그래? 영어 그렇게 배우는 애들 많던데. 영어 막, 와, 이거, 막 열심히 막, 입국 닫고 있잖아. 열심히 쓰기만 해. 어? 입국 닫고 열심히 쓰기만 하더라고, 열심히. 어? 그치? 규현아, 내가 갑자기 왜 수업하다 이런 얘기 왜 할까? 어? 수업하다가 왜 이런 얘기를 할까? 영어도 언어야. 제발 소리 내서 읽어. 어? 제일 좋은 방법, 제일 쉽고 빠른 방법이야. 네가 하는 방법 있지? 물론 좋은 방법이야. 왜냐하면 남의 나라를 남의 나라 말을 익히는 거니까. 응? 남의 나라를 말을 익히는 거니까 우리말과 다른 어떤 규칙 뭐 일단 쓰는 글자도 다르고 얘들은 나는 간다를 우리는 나는 간다를 갈 것이다 바꾸면 앞으로 할 일을 얘기하는 거고 간다를 가지고 갔었다 하면 과거에 했던 얘기가 되고 이러잖아. 그렇지? 그건 잘 알잖아. 그렇지? 나 내일 내 친구들이랑 같이 초롱공원에서 놀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응? 그렇게 얘기하냐고요. 어? 어? 우리 내일 10시에 초롱공원에서 만났었을래? 뭐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요. 어? 해봐야겠다. 어? 너는 언제로부터 왔니? 이렇게 얘기합니까? 어? 처음 만나는 친구한테 너는 언제로부터 왔니? 뭐 이렇게 물어봅니까? 그러니까 물어보잖아. 그렇죠? 자연스럽게 그냥 아는 거잖아. 네. 어떻게 자연스럽게 알아? 어? 처음에 여러분들 뭐 이렇게 처음에 아마 이런 얘기 했을 거야. 여러분들 제일 먼저 하는 말은 분명히 엄마였죠. 그렇죠? 물론 뭐 다른 뭐 무파마 이런 얘기 하는 애도 있습니다. 처음 하는 말 등등등 뭐 이런 얘기 하는 애도 있어. 등등등 뭐 이런 얘기 하는 애도 있어. 우리 집 첫째. 그렇습니까?
보통 엄마 이런 말 제일 먼저 하죠. 네. 그렇죠. 그러다가 좀 있으면 뭐 쉬자 쉬자 이런 얘기 막 하죠. 어, 미안 초야 미안 초 아줌마 싫어 싫어 이런 얘기 하죠. 싫어 단 말이야 싫어 뭐 이런 얘기 하죠. 그러다가 뭐 물 물 물 이러잖아. 네. 어? 어?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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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거 쉬, 쉬, 쉬 뭐 이러잖아. 그러니까 단어만 얘기야 단어. 뭐 빼고 뭐 빼고 뭐 뭐 가만 보니까 무슨 시로 말을 시작해? 명사로 말을 시작하잖아. 하다시 원래는 하다시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밥, 고기, 시라, 꺼져. 뭐 나잖아. 애쉬야 애쉬. 꺼져 드디어 동사를 쓰기 시작하네. 애쉬가 하는 거. 애쉬. 동생 감탄사고. 동생 맨날 저거 애쉬 그리고 가는데. 말을 해야 돼 말을. 어 눈으로 보고 있어. 너 그래 눈으로 보는 거 좋아. 눈으로 봐. 그러니까 막 다른 애들이 막 너무 빨라서 그런 것 같은데. 어 그래서 그래요? 나는 너무 빨라서. 집에 가서 복습으로라도 제발 읽어. 부탁합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the library is about 10 kilometers from my house, so I went by subway. 그래서 이 about에 대해서 뭔 얘기 하겠죠? 네. 뭔 얘기 하겠어요? 무슨 뜻이냐? 같은 말. 그래서 무슨 뜻이고? 대략. 대략, 약. 이런 뜻이고 같은 말은 뭐였더라? Around. Around. 이거. About이 뭐뭐에 대하여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고 대략이라는 뜻이 있어. 그러니까 대략 10km 떨어져 있다. 우리 집으로부터. The library is about 10km from my house, so I went by subway.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쭉 내역화하면 어제가 뭐였는지 무슨 요일 토요일이라 가지고 네. 학교 안 갔어요. 안 가죠. 토요일마다 안 가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나는 몇 시에 나왔고? 9시에 나왔고 9시에 나왔고 그 다음에 아침으로 뭘 먹었고? 샌드위치를 먹었고 엄마는 병 가져가지고 동생 돌 받고 동생은 5살이고 엄마는 정우의 집에 오셔가지고 동생 돌볼 필요가 없어서 나는 도서관에 오후에 갔고 정오에 갔으니까 그 다음에 오후에 또 그쵸? 도서관이 대략 10km 떨어져 있어서 지하철 타고 갔다를 대화식으로 이제 바꿔보는 거죠. 됐습니까? 네, 그래서 A가 뭐뭐뭐 for breakfast 할 때 I ate a sandwich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이거? A sandwich라는 대답을 듣고 싶단 말이죠. 그쵸? 그럼 당연히 뭐라고 하면 되겠다? What did you eat for breakfast? 뭐 먹었니? 했더니 I ate a sandwich. 샌드위치 먹었어. 그 다음에 Did you take care of your little baby? 했더니, brother 했더니 Because my brother went to the hospital. 누가 뭐 했기 때문에 엄마가 병원으로 가셨기 때문에 나는 나의 little brother를 뭐 했다? 돌봐줬다. 그러니까 여기 당연히 뭐? 돌봐준 이유로 묻는 거예요. Why did you take care of your little brother? Because my mother went to the hospital. 왜 돌봐줬니? Why did you take care of her? 했더니 Because she went to the hospital.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갑자기 무슨 시제 질문이 됐어? 현재. 왜 현재 시제 질문이냐면 뭐를 얘기하는 거니까? 사실. 사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it에 대한 얘기 it은 뭐 주셨어? The library is about 10 km from my house니까 여기는 뭐 묶기야? 거리 묶기죠. 그렇죠? 그래서 얼마나 머니 하고 싶으면 How far is the library? How long이 아니고요. 어? 도서관이 얼마나 긴이가 아니고요. 어? 도서관 길이가 몇 미터네? 줄자 가지고 와봐. 재는 겁니까? 얼마나 머리도 how long 똥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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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더라. 그니까 서수형이 지금 내가 봐도 문제야. 그치? 그리고 앞으로 서수형 비중이 높단 말이야. 특히 2학기 때 집필고사 안 치잖아. 거의 다 이런 식이야. 그게 물론 뭐 선생님 앞에서 말하기 발표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서술형으로 문장 쓰는 걸 부지하게 시킬 거란 말이야. 알겠습니까? 뭐 봐? 왜? 물음표, 물음표, 물음표. 진짜? 왜?
맞추는 거예요? 왜? 진짜 40분이잖아요. 40분이잖아요. 20분 동안 놀면 돼. 어, 이게 해석이 일단 안 됐지? 그러니까 지금 단문 해석 능력을 빨리 좀 늘려야 돼. 그러니까 장 해석 능력도 그냥 해석 능력이 되는 게 아니고 짧은 문장 선택지 같은 거 짧은 것도 해석하는 능력. 다음에 이제 리더스뱅크 꺼내주세요. 아, 왜? 왜 리더스뱅크예요? 어? 왜 리더스뱅크예요? 리더스뱅크 해야지. 왜요? 뭐, 왜야 왜요는? 너 숙제 안 했어? 어, 숙제네요. 저 잘 했잖아요. 워크북 해오라고 했잖아. 했어요? 했어요? 뒤질? 정신 차려. 나갔다. 동물원. 와, 나이스. 어디서 나 아, 있었구나. 오케이. 아, 근데 쟤네는 왜 저거 기억하고 있죠? 네가 해놓은 거야? 제가 잘. 전 이상하지 않아. 안가 꼴 걸. 어디 나? 바쁜 걸로. 그래, 그거밖에 안 된다고 숙제를 안 해보고 그 두 개를 써. 그래, 벌금 내야 돼. 그래서 탐욕스러운 greedy 열심히 고쳐봐. 오케이, 밑으로 가겠습니다. 들판은 field. 유현이 이건 처음부터 못했으니까 봐주는데 다음은 16, 20은 같이 처음부터 갈 거니까 알겠어? 그 다음에 공격하다는 그 다음에 intelligence는 지능 그 다음에 네이버는 이웃 그 다음에 treat은 대하다 대접하다 다루다 어? 왜 바보라 다루다 살아있는 alive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익숙한 familiar 패밀리 같은 이만이에요. 맞을까? 어? 그 다음에 관계 relationship relationship unfortunately 불행하게도 불행히 무슨 시? 어찌 그렇죠 어찌 시죠 여기다 ly 빼는 unfortunate 하면 불행한 emotion은 감정 감정 같은 말이 feeling feeling 그럼 emotional은 뭘까? emotional 감정적인 오 emotional은 감정적으로 감정적으로 맞습니까? 그 다음에 successful 성공적인 성공적인
무슨 시? 어떤 임무. 그렇죠. 어떤 임무? 전공적인 임무. 성공사란 말이죠. 그럼 얘는 꼭 파생어를 알아야죠. 네. 전공은? Success. Success. 명사. 됐습니까? 그 다음에 성공하다는? Be successful. Succeed. 아, 있죠. Be successful. 아, 제가 뭐 하려고 했어요. 그걸 하시죠. 아무래도 그래서 저 대자 아니에요. 어예 자예요. 알았어. 아빠 그래. 자,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남기다. Leave everything to poor people. Leave가 몇 가지 뜻이 있는데 두 가지 뭐하다 하고 떠나다. 그렇죠. 떠나다. 어떤 장소를 떠나다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뭐하다 남기다 남겨두다 남기다라는 뜻이 있다. 여기서는 남기다라는 뜻을 쓰였죠. 그 다음에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졌다. Fell and broke his leg. 오케이. 그래서 fell의 원형은 Fall, fell, fallen이었고요. 그 다음에 broke의 원형은 break, broke, broken. 그렇죠. Break, broke, broken. Fell and broke his leg. 그 다음에 나쁜 사람들로부터 달아나다. Run away from the bad guys. 그 다음에 모든 과목을 다 달아다. Well, 두가 하다고 well이 잘이니까 잘 하다가 되는 거죠. Well in all subjects. 나 컵을 들어 올리다. Hold up the cup. Hold up the cup. 오케이. 그 다음에 I am 해놓고 eating noodles every day. Let's eat something else inside. 오케이. 그래서 eating noodles every day. 뭐 일단 eat noodle 하고 eat noodle. 국수를 먹다. 국수를 먹다. 매일 국수 먹다죠. Eat noodles, eating 말고 eat noodles every day. 그러면 let's eat something else. 다른 거 좀 먹자. 그래서 다른 어떤 것 좀 먹자. This time. 이번 시간에. 이번에는. 그러니까 이번에 딴 거 좀 먹자 했으니까 여기 들어갈 말은? Tired of. 그렇죠. I'm tired of eating noodles every day. I'm tired of eating noodles every day. Let's say something else. 그래서 여기서 뭐 하란 말입니까? Be tired of를 익히란 말이죠. 네. Be tired of의 뜻은? 뭐에 실증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tired가 피곤하니지만 be tired of 하면 뭐뭐에 실증나답니다. 그러니까 뭐뭐에 넌덜머리가 나다. 이거. Be tired of. 그래서 남자친구, 여자친구 찰 때 뭐라 그러면 되겠어? 영어? Be tired of. I am tired of you. 맞습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enter the room. 뭐듯이 enter the room. 들어가. 방에 들어가는 거죠. 그다음에 instead of in group 뭐예요? instead of in group 하면 일단 instead of가 뭐예요? 없죠. 뭐뭐 대신해줘. 인스테드 오브 유, 대신에 중요한 수고입니다. 이거 인스테드 오브 뭐 대신에 그럼 인스테드 오브 인어 그룹 하면 어떻게 하는 대신에 그룹으로 하는 대신에 맞아. 그룹으로 하는 대신에 그럼 여기 들어갈 말은 당연히 뭐겠어? One by one이 뭔 뜻이길래 한 명씩 하나씩 그러니까 please 제발 enter the room 뭐 해주세요? 방에 들어와 주세요. 어떻게 들어가 주세요? 한 명씩. Instead of in a group.
뭉티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막 뭐 그 학교 수업 시작 좀 막 치면 애들이 막 한 다섯 명씩 한꺼번에 문으로 통과할 수 있어요? 네. 아니요. 그렇군요. 문에? 그렇죠. 니네 반 애들은 전부 이렇게 생겼나봐. 아. 네, 그 한 명씩 방으로 차례대로 차례차례가 원 바이 원으로 되겠죠. 그다음에 이거 어떻게 읽을 것 같아요? 뭐예요? 그렇죠. 카멜레온. 카멜레온. 이것도 차멜레온이 뭐지? 이거 마시고. 그러니까 카멜레온 can move. 누가 뭐 한답니까? 카멜레온은 움직일 수 있답니다. Their eyes. 무엇을 움직일 수 있답니까? 눈을. 그들의 눈을 in two directions at the same time. 잘못했어요. At the same time이 뭐 뜻이에요? 동시에. 동시에. 그럼 in two directions는 뭐예요? 두 가지. 같은 방향으로. 다른 방. 두 방향. 두 방향으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냐? 오른쪽 눈 위를 보고 왼쪽 눈 밑을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사실하고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뇌에서 이렇게 반 시선과 뭐 얘가 눈이 인간은 육식성이기 때문에 어때? 눈이 앞을 향하고 두 눈이 다 앞을 이렇게 봐야 됩니다. 시야가 좁은 대신에 보는 범위가 좁은 대신에 자세히 보죠. 네. 그래야지 사냥을 잘할 수 있단 말이야. 반면에 애는 육식동물입니까? 초식동물이고 얘가 사냥당하는 입장이잖아. 네. 그러니까 뭘 자세히 보는 것보다는 넓게 봐야 되니까 뒤까지 봐야 되니까 뒤까지 보여요? 네. 눈, 얘가 머리가 이렇게 있으면 눈이 이렇게 달려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180도 보고 이렇게 180도 보고. 그러니까 그걸 정면을 못 보는 거 아니야? 정면을 왜 못 봅니까? 180도로 움직이시는구나. 네, 그래서 뭔가 움직임 같은 걸 잘 발견하겠고 뒤에서 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번에는 어법에 맞게 고치려 했습니다. We only have few time left, we have to run. 일단 무슨 얘기하고 싶었는데 We only have few time left. 우리는 오직 시간이 별로 없어. 우리가 남은 시간이 거의 없다 이 말이죠? 네. We have to run. 우리는 뛰어야 한다. You have to 꼭 알아둬야 되죠. Have 네. to는 이때 have가 가리다가 아니고 have to 뒤에 동사가 오면 뭐뭐 해야만 한다. Run 해야만 한다. 우리 뛰어야만 돼. 그러면 we only have little time left 해야 되고 왜 그래야 됩니까? little 뒤에는 셀 수 없는 명사가 와요. 그렇죠. time이 시간이란 뜻이고 시간이 거의 없다란 뜻인 거죠. 지금. We only have few time, little time left. 우리는 오직 갖고 있는데 자 얘는 all little하고 little를 비교하면 little 안에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정적 의미란 말이죠. 그래서 얘 표정이 어떻겠어? 심하죠. 그렇죠. 우리에겐 거의 남은 시간이 없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에겐 거의 남겨진 이 left는 왼쪽이죠. 아니요. 그러면 뭔데요? 이거 어디서 하려고 한 건데요? leave죠. leave의 3단 변신. leave, left. 그 중에 이 녀석이 세 번째 녀석이고요. 얘가 두고 가다 하니까 얘는 입장 바뀐 어떤 식으로 어떤 남겨진 시간이 거의 없다. 이거 왼쪽 아닙니다, 이거. 네. 됐습니까? 남겨진 시간. 됐습니까? 남겨진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there is a bark dog in the park. 일단 무슨 얘기하고 싶었어요, 이거? 짖는 개가 있다 이 말. 짖는 개가 있다. 네. 어디에? 공원에. 그 공원에 짖는 개가 있다 이 말인데요. There is a bark dog 하면 안 되나요? 네. 오케이. 그럼 뭐 bark을 어떻게 해야 돼요? Barking. 왜 그래야 되는데요? bark가 동사 나와서. eat가 동사 안 되니까. bark가 짖다. 오케이. 짖다 개야? 짖는 개야? 짖는 개. 지금은 짖다 개죠. 짖다 개. is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됐습니까? 짓다를 짓고 있는이라는 무슨 시 바꿔줘야 돼? 그렇죠. 어떤 시로 바꿔줘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동사를 어떤 시로 바꿔주는 방법 중에 뭐뭐 하다를 뭐뭐 하고 있는 중인으로 바꿔주는 방법은 예를 보러 그래서 예를 보고 동명사라 그래, 현재 문사라 그래. 현재 문사. 짓는 것이야, 짓고 있는이야. 짓고 있는. 짓는 것이었으면 동명사일 텐데 짓고 있는이니까 현재 문사.
있습니다. 그 다음에 While the holidays, I went hiking with my family. 그래서 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주일 동안. 주일 동안 가족들과 함께 하이킹 갔다. 그래서 걸어서 여행 다니는 걸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 while이 아니고 뭐라고 추세는 during. 왜 그래야 되는데요? During 저것 동안. 그렇죠. The holidays 한번 길어봤자. 그렇죠. During them 그것들 동안 어떤 것들 동안이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많이 얘기했던 3일 동안 for three days. 그렇습니까? 지난 여름 동안 during last summer.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네가 잠자는 동안 while you sleep.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배웠던 문법이. 그렇습니까? time은 셀 수 없는데 왜 퓨지? 리틀이 와야지. 그렇습니까? 짓고 있는인데 짓다개인데 짓다개가 뭐야? 짓다개가 있다? 짓고 있는 바꿔줘야 되겠네. 그 다음에 어떤 것 동안이냐. 자, 칼질학입니다. 이번엔 누가? 군인들은 오케이. 어디로 왔다? 마을로 왔다. 마을로 왔다. 그리고 무엇을? 모든 젊은 남자들은 어디로? 전쟁터로 뭐했다? 데리고 갔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여기 엔드 보이죠? 됐습니까? 네. 그러면 일단 마을로 왔다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군인들이 왔다. 어디로? 마을로. 그리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솔저스가 뭐 했어요? 게임 한 거죠. 온 거죠. 그 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답은 되겠죠. 어디로? To the village. To the village. 어디로? To the village.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끝났죠. 네. 그리고 and. 뭐 했다? 툭했다. 무엇을 툭했다? All the young men. 그렇죠. All the young men. 그 다음에 어디로 가면 되겠죠? 어디로? To war. To war. 전쟁터로. 그 다음에 end하고 툭 사이에 생략된 말. Soldiers. 그렇죠. They 쓰면 되겠죠. Soldiers came to the village and they took all the young men to war. 소녀수가 왔습니다. 어디로? To the village. And they took all the young men to war. 됐습니까? 네. 자, 많은 사람들은 규칙을 깨는 기발한 새로운 영화를 보기를 원한다. 누가?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규칙을 깨는 기발한 새로운 영화를 보기를 그렇죠. 반만 길어봤자 그가 그것을 네. 원한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원한다는 거죠, 이거. 네. 근데 이 그것이 좀 길죠. 네. 그러면 규칙을 깨는 기발한 영화를 보는 것이란 말은 규칙을 깨는 기발한 영화를 보다를 가지고 다짜 떼버리고 보는 것을 원한다 하면 되겠죠. 네. 됐습니까? 그러면 규칙을 깨는 기발한 영화 한번 길어봤죠? 네. 네. 그렇죠. 그럼 많은 사람들은 그거 보는 것을 원한다. 그것을 보다. See it. See it. 그거 보는 것. To see it. 그럼 많은 사람들은 원합니다. Many people want. 뭐 하는 것? To see it. 됐습니까? 이 대놓고 이제 하는 거죠. 네. Many people want to see it. 많은 사람들은 그거 보기를 원한다. 그것이 뭐니까? 규칙을 깨는 기발한 새로운 영화. 됐습니까? 그럼 규칙을 깨는 기발한 규칙을 깨는 기발한 새로운 영화는 규칙을 깨다로부터 왔죠. 규칙을 깨다가 규칙 깨는 됐죠. 그러면 see, want to see, clever new movies. clever new movies는 new movies인데 어떤 clever new movies? Which break the rules. Like the rules. Many people want to see clever new movies which break the rules. 자, 이 문장은 왜 쓰라고 했을까요? 이 문장을 쓰라고 한 이유가 되는 단어가 바로 누구예요? Which. 그렇죠. 자, 여러분들 지금 의문사 배워 한참 배우고 있죠? 여러분들 지금 의문사 배울 때는 이 which가 무슨 뜻이라면서 배워요? 이런 뜻도 있고 무슨 뜻도 있다.
지금부터 어떤 시가 시작된다 라는 사인 break the rules의 뜻은 규칙을 깨다죠. 이건 분명히 break the rules 규칙을 깨다는데 얘를 만났기 때문에 규칙을 깨는 이랬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말과 달리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 Clever new movies는 clever new movies인데 어떤 which break the rules 됐습니까? 2학년 1학기 때 되게 좀 어렵긴 한데요. 그러면 알아두셔야 되고 Maybe we want to see clever new movies which break the rules. 그 다음에 좋은 성적보다 좋은 인간관계가 성공을 위해서 중요하다. 그래서 누가 좋은 인간관계가 왜 성공을 위해서는 어떻다 더 중요하다. 오케이. 그래서 좋은 성적 여기 뭐 이렇게 자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됐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좋은 인간관계가 더 중요하다. 뭐보다 좋은 성적. 이거 바꾸겠습니다. 순서를. 어떻게 된 거냐면 좋은 인간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뭐보다 좋은 성적보다. 왜? 성공을 위해서. 그래서 좋은 성적이 더 중요해요. Good relationships more important. 좋은 성적보다 더 중요, 아니, 좋은 인간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만들어진 거죠. Good relationships are more important. 뭐보다 than good grades. Good relationships are more important than good grades. 그 다음에 뭐를 위해 뭐로 가는 데 있어서 아 Good relationships are more important. 여기다 넣어야 되겠네요. To success. Good relationships are more important to success than good grades. To success는 뒤로 보내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Good relationships are more important than good grades to success. 어차피 뭐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Where? 어디로 가는 길에? 성공으로 가는 길에서. 오케이. 그 다음에 칼질하기. 누구는? 그는 무엇을? 바닥 위에 놓여있는 상자를. 바닥 위에 놓여있는 상자를. 뭐 했다? 들었다. 됐습니까? 근데 이걸 만드는데 픽업도 쓰고 라인도 쓰고 플로어도 쓰래요. 취재는? 그렇죠. 오케이. 그럼 그는 집어 든 거죠? 네. He picked up. Picked up what? The box는 박스인데 자, 바닥 위에 놓여있는이란 말은 바닥 위에 놓여있다로부터 왔죠? 네. 바닥 위에 놓여있다는 뭐예요? Lie on the floor. 그렇지. Lie on the floor. Lie on the floor. 그 바닥 위에 놓여있다를 바닥 위에 놓여있는으로 바꿔주고 싶으면 뭐뭐하다를 뭐뭐하고 있는 중인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네. 그러면 얘를 뭐를 뭐로 바꾼 다음에 라인을 라인으로 바꾼 다음에 뒤에다가 붙여주면 어디서 어디로 꾸며주는 거죠?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이와 같은 바닥 위에 놓여있는 상자 The box lying on the floor. He picked up the box lying on the floor. 그래서 여기서 뭐 때문에 하라 그랬냐 하면은 요거 때문에 장문하라고 하는 거죠. 요거 때문에. 그래서 ing형이 뭐 할 수 있다? 명사를 꾸며줄 수 있다. lie 하면 놓여있다인데 내가 필요한 건 놓여있는이니까 얘의 현재 분사형. 박스가 lie를 하는 거야? 박스가 lie를 당하는 거야? 박스가 lie를 lie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누구는 뭐하러 갔다? 산책하러 갔었지만 그러나 누구는 크리스는 가지 않았다. 됐습니까? 전체적으로 무슨 시제? 과거 시제. 그럼 포라 포가 내가 과거 시제에 산책을 갔으면 Paul and I went to
Walk. 심표하고 그러나 but 누가 크리스가 뭐했다? Didn't 했다. Didn't의 생략된 말 go for a walk. Paul and I went for a walk, but Chris didn't. 그래서 생략 때문에 나오는 생략을 이용한 장면. Paul and I went for a walk, but Chris didn't. 누가? 그 다음에 난 내 친구에게 필통을 주었대. 누가? 나는 누구에게? 내 친구에게 무엇을? 필통을 뭐했다? 주었다. 이거는 뭐 때문에 하라는 얘기야? A에게 B를 주다. Give AB. Give AB를 이용해서 자문하란 말이죠. 시제는? 과거니까 give의 과거형인 I? Gave. Whom? My friend. What? A pencil case. I gave my friend a pencil case. 됐습니다. Okay. 이렇게 되었고요. 그러면 이제 내가 여기다가 뭐라고 쓰겠어? 이 페이지는 제목을 뭘로 바꾸겠어요? 시험. 예, 시험 예. 어머나. 시험 왜 쳐요? 네? 리뷰 테스트 쳐야지. 답을 외우는 게 좋을까? 이거 답장아 너 있잖아. 나한테 내. 저요? 네. 쌤이 그것도 쌤이 가져갔는데. 너 가져갔어? 그러니까. 아 진짜 철저하다 너. 그쵸? 아 제가 원래는 저한테 있었는데 제가 계속 안 메인 나 쌤이 갔어요. 안녕히 계세요. 생각해 볼게. 아니 할 것 같아. 모르지. 내 리본을 못 가지고 있는데 슬라이딩 해가지고 여기 언제 발목에도 못 넣고 뭐라고 뭐야?